안양 2위야. 얘네 잡아야 돼. 와, 황진성 필요 없고. 김동준 영입합니다. 아무래도 골키퍼가 필요할 것 같아. 야, 전보은 얘가 국가대표야? 얘가 왜 국가대표야? 뭐 잘하고 있긴 한데. 얘가 누구야? 대구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스타형 처음 쏘는데 이것밖에 못 쪄서 미안해. 성공해서 더 쏠게. 그리고 콤만세 샘스 우승 가즈야. 아, 뭐 10개도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시면 넉넉하게 쏴주시고. 하지만 리버풀 우승은 전혀 될 수 있는 조항 그게 아닙니다. 네,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입할 거 없어요. 아, 얘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나 보네. 뭘 더 줘야 되나? 얘 데리고 오고 싶은데. A매치 출장 보너스 이런 걸 그럴 리가 없는 거를 높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승교 슬피시 이적 조항. 이런 걸로 좀 땡기지 않을까? 1억에 1억에 가라. 승격 실패하면은 나도 답 없다.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어머, 이런 걸로 될까? 중급 되면 안 될까? 만료일? 만료일이 뭐야? 아, 말컹 이번에 빼야되겠다. 투톱 잘됐을 때가 전보은 말컹으로 가봐야되겠다. 아, 외국인 선수 총출동. 다 총출동이다 이거는. 아, 여기서 하나 해야됩니다. 퇴장 안 주나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크로스. 붙나? 이거 진짜 중요한 경기야. 와, 나이스다. 쩔었다. 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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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콩. 우와. 와, 좋은 상황이야. 와, 너무 뛰는데. 근데 이거 뭐야? 큰일 날 뻔했다, 씨. 나이스. 됐다. 4개만 좋아. 오케이. 와, 말콤 좋았는데. 타깃 선수도 있나 혹시? 와, 대박. 쩐다, 진짜. 와, 씨. 와, 외국인 선수 총출동. 아, 전술 지렸다,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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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 야, 이런 경기가 다 있네. 레게바에다가 안성빈이 들어와가지고 문기현. 문기현 좋아. 깨져요? 어떻게 깨져요? 선수들 움직일 때 깨져요? 아, 중간인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안 깨질 거야. 지금 안, 이건 지금 안 깨질 건데 그게 있어요. 글씨가 약간 좀 흐릿해질 거예요. 안 깨지죠, 지금. 근데 글씨가 흐릿해진 단점이 있어요. 너무 너무 잘해. 내가 원하는 전술대로 돼가고 있어. 미쳤다. 미쳤어. 이거 네게바 파워팔로 마이크 외국인 선수 미쳤는데, 지금? 김승민도 안 넣었어, 지금. 중앙수비선 사야 된다, 골키퍼. 맨물로 나온 게 뭐였나 보자. 중앙수비선. 리그1에 어울리는 중앙수비수가 누가 있을까?
뭘 아직 몰라, 씨. 아직 모르는 게 있나. 아, 끝났어. 여러분, 에펜, 호락호락한 게임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얘들아. 계약 법은 뭐죠? 야, 뭐하냐? 미치겠네. 이렇게 뭐 전부를 죽어버리네. 경기 더 좋아질 거예요. 김승준 쉬게 하고 좋다 이거. 이번에 조종호 투입해야 되겠다. 조종호를 수비가 문제야. 수비 매경 골 먹잖아. 수비가 골키퍼하고 리명국을 서브로 돌릴까? 안 되겠는데? 너무 불안한데, 리명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제스탓. 안녕히 가세요. 리명국이 별로지. 아, 그래? 알았어. 승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리명국 이제 교체. 성남 졌나봐. 오, 성남 왜 이래? 오, 성남 부천한테 졌어요. 자, 내기 1등 붙이자. 파워플라워 왼쪽 윙에서 줬구나. 1등이 낼게.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 골키퍼 살 거고
계속적으로 외국인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코트를 지금 안 쓰고 있거든. 조재철 다음 년 선발이 어차피 너 지문이라고 했었어. 조재철 필요해. 이제 이명국은 서브입니다. 이범수로 갑니다. 이제 안 되겠어. 그 다음에 김상우로. 아, 이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조종호하고 김순주를 뛰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공격이 좀 사는데. 아산하고 하는 거지. 아산은 어떤데 지금 순위가? 리그 중에 아산 정도는 뭐 이길 수 있겠지. 왜? 얘 팀 훈련을 왜 안 한? 팀 훈련 하잖아 나. 아까 이게 훈련 아니에요? 그게 아까 내가 하는 게? 뭐야 이거? 업사이드 업사이드 싶고 오버하지 마. 밀어붙여 빠질거. 얘네 슈팅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말콩 터졌다 여러분. 말콩 터진 것 같아 이제. 와 말콩다운 슈팅이다 진짜 이거. 마이크 큰 거 봐. 등치. 와, 마이크. 마이크. 나이스. 나이스. 했다. 가자. 근데 나 이렇게 지금 2부리그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쫄리는데요 여러분?
1부 리그 가서 완전 그지 될까봐. 선수 영입 잘하면 되겠지? 왜 포메이션이 왜 웃겨? 포메이션이 뭐가 웃겨? 내 전술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 K리그 편파 BJ예요? K리그 BJ가 아니고? 알았어, 됐어. 리버풀 우승은 쉽죠. 다음에 리버풀 우승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와, 성남 이겼냐? 성남 져라. 훈련이 왜? 아, 휴식 돼 있네, 진짜? 다 휴식 돼 있네? 이걸 빼야 되겠다. 경기전 휴일을 빼야 되겠어. 다 휴식이네. 아, 성남 이겼네. 계속 같이 가네 지금. 전투 준비 이거, 예, 네. 수비하는 거 수비. 이거 안에 이거 이걸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꼭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수비를 다 해놓을게. 여러분, FM이 고수냐 고수가 아니냐, 그러면은 난 궁금한 거 있는데, 다른 FM 그 BJ분들 있잖아, 아니 뭐 스트리머들, 뭐 동숙한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뭐냐 엄청 잘해요? 뭐만 하면 다 막 성공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하고 왜 얘기 안 해줘? 개새끼들아! 씨가 주원형 무시하냐? 새끼들 지금 다 딴 얘기하네? 야, 이 형이 옆에서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부스에서 조용히 FM 한다고 이 형을 조수로 봐?
야, 니, 야 이준이 걔 재수로 걔 조수로 보이냐고. 너나 갑자기 이 새끼. 어,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 계속 딴 얘기하고 있고. 이 형이 지금 이렇게 보게 하다가 여러분 왜 저랑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지금 휴대폰을 준비하는 거고 대화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이 쌍놈 새끼들. 아이고. 잠깐만. 아, 뭐라 했지? 전기마다 바뀌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좀 달라요. 중간중간 다 달라지는 거지. 분위기 보고 전술 계속 똑같은 거 계속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아니 만약에 전기를 딱 했어. 좀 애가 느낌이 이상해. 아, 좀 달라. 채빵얼려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채빵얼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중에 주헌이 형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FM 하면 재미있어요. 아이고, 전 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 잘랐어야지. 먹혔다 이거. 우와. 아 역시 이범수. 이범국이었으면 먹혔을 텐데. 책방 얼려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핵심, 지루하다 그러니까, 싶으면 휴가 돌려요. 뭐라고? 지루하다 싶으면 휴가 돌리라고? 아 됐어요. 그럴 거 같이 필요 없고. 이거 뭐지? 주요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좋긴 하네. 근데 이거 아까 통한 전술이었는데 아니, 지금 안 통하나? 봐야지 뭐 기다려 봐야지 뭐. 마이크는 틀렸으면 이거가 네 개 봐 해주고. 아 여기서 잘 올렸으면 됐는데. 손흥민은 월클 이따가 오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두 시간만 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기다리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문기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호도 있고. 네 내게 봐 내게 봐. 좋아요. 네임벨 전성기 지난 선수는 영입하지 않습니다.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해야 되죠. 전복은 그냥 조정에 박한 여성을 매경기 터질 순 없지. 한 골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끝나네. 설마 설마 끊었다. 이거다 우리. 어, 오케이. 왼쪽 한번 주지. 아, 왼쪽 한번 주면 되는데. 오 마이 갓. 어!
아, PK를 주고, 씨. 딸맨 서울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리비치 서울 이된다고 나오고 안 맞아. 왜 진 거지? 아 지진 않았지만 성남 또 안 됐어? 성남 또 졌어. 안양이 올라오네. 아이씨, 이건 아닌데. 케이리그 신기록이래. 6경기 동안 무패행진. 부천, 수원, 성남, 부산, 대전하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주중 경기. 이제 맞게임 할게요. 아, 오늘 마지막 게임 할게요. 이재성이 못 뛰고 있네, 얘가. 이재성이 못 뛰고 있어. 이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조재철, 백희정, 박원재.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 다음 경기 가자. 얘들아 일정 한번 보고 갈게. 다음 경기 어딘지. 수원? 수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부천 어떤데. 수원에 뛰게 해줄게. 성남 이겨야 되니까. 뭐가 황현수가 몸은 뭐야? 황현수 데리고 온 거지. 현수야. 범진하다 범진아. 나 잘하냐? 내가 만든 선수? 시간이 살살 녹는다. 오예, 분위기 좋고 기록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전 들어가자. 한 골 넣겠는데? 여기 봐, 부상이면 김승현 넣으면 되고. 뭐야 이거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 다른 BJ들도 이렇게 해요? 네? 다른 BJ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넘어가? 아, 근데 이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긴 하다. 빨리빨리 보고. 뭐야, 김용환 부상이야? 어? 오른쪽 킬도 안 데리고 왔는데? 왜 풀떼를 안 데리고 왔지? 한 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까먹었네 봐.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바꿔볼게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부상 때문에 갑자기 멘탈 붕괴됐네. 지금 내가 쓸데없이 슬리퍼를 중간에 쓰는 바람에 아이씨
잘라야 되는데 지금. 현수야. 야, 성준아, 나가지 마. 오케이, 가자, 성준아. 넘겨줘. 그렇지. 말컹. 아, 새끼들 시간 끈다. 정말 부천 새끼들. 아, 치사 놈들. 사이드 아니야? 두 경기 연속 무진인데. 이거 잘라서 가나요? 제발. 잘라서 가자. 잘라봐. 잘라. 됐다. 가자. 마이콩. 가자, 가자. 아우, 왜? 승준이한테만, 승준이한테 한 번만 줘봐. 와, 성남 다음 경기가, 다다음 경기가 성남인데 성남 이겨야 되겠네. 헤드풋볼 바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 헤드풋볼로 가시죠.